아니 그 촬영 일자인 오늘 기점으로 이틀 후면 태국 방콕으로 떠납니다. 이번이 제 첫 태국 여행인데요. 새로운 나라로 떠나는 것도 너무 설레이는데 마침 밤케어 브랜드에서 잘 다녀오라고 무려 28인치 캐리어까지 주셨어요. 정말 설레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도 24인치로 밤케어 캐리어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커진 28인치 라벤더 컬러예요. 컬러감부터 디자인이 너무 잘 빠졌죠? 짐 싸기 전에 캐리어를 설명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는데요. 내구성과 기능성을 한번 빠르게 소개해볼게요. 독일 코베스트로사의 100%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무게는 진짜 가벼운데 뛰어난 압축강도와 내구성으로 외부 스크래치에도 강해요. 미국 SJTOBO회사의 TPE 듀얼 휠을 사용해 저소음은 물론 안정적인 360도 회전으로 마모율이 적고 충격에도 강해요. 내장형 원터치 더블 후크 시스템에 고강도 알루미늄 핸들로 4단계 길이 조절은 물론 태블릿이나 가방을 거치할 수도 있어요. 본격적으로 짐을 써볼 건데요. 제가 지금 방콕을 가는 시점이 송크란 축제 기간이에요. 완전 대박이죠? 그래서 특히나 수영복을 일단 한 벌을 가져가려고요. 제가 원래 여행 갈 때마다 수영복을 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영복을 사실 3벌 정도 샀는데 나머지 2개가 실패해가지고 일단 요 정렬적인 빨간색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태국이 좀 처음이라 짐 싸기 콘텐츠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같이 가는 친구가 제이인데 제가 일하거나 여행 갈 때는 진심 제이를 뛰어넘는 극제이라 이것저것 친구랑 태국 준비물 막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꼭 필요한 동남아 여행 아이템으로 요 샤워 필터를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태국에서 샀습니다. 그냥 태국에 샤워 필터 치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필터는 또 처음 사보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선풍기 같은 게 뒤에 달려있고 아무튼 이렇게 끼워 쓰는 건가요? 여기 필터가 끼워져 있는 거 포함해서 6개 정도 들어있는 이 제품을 샀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신발 하나를 더 가져가려고 하는데 호텔 안에서 돌아다닐 거나 아니면은 근처 같은 데 갈 때 좀 편하게 신을 신발을 준비했어요. 이게 제가 직접 디자인한 딸기 엉덩이 코스입니다. 추리닝 바지는 저 수영복을 호텔 수영장으로 갈 때 수영복만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되죠 그건. 근데 이제 가운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호텔에 저 수영복 밑에 바지를 입고 그리고 이 가운을 걸친 상태로 호텔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가져가요. 화장품, 속옷, 뭐 액세서리 그것만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밤케어 캐리어 28인치와 함께 태국 방콕 여행 짐을 싸봤는데요. 너무 설레는데 그럼 저 다녀올게요.